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톳나무를 살짝 데쳐가지고 상큼하게 묻혀봤습니다. 톳을 좀 데치고 있는데요. 끓는 물에 넣으면 색이 저렇게 변해요. 그래서 꺼내가지고 세 번 정도 찬물에 헹궈주시면 돼요. 예, 기존에는 톳을 두부에 많이 이렇게 조물조물 묻혀서 많이 먹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안 하고 톳에다가 식초를 넣어서 새콤하고 상큼하게 해서 한번 묻혀봤어요. 아직 오른손이 아픈 관계로 손에 힘이 안 들어가서 저렇게 쓸고 있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야채를 넣을 건데요. 오이, 땡초, 양파 이렇게 넣는데 먼저 양파는 빼고 오이하고 땡초 넣고 양념 넣어서 묻혀봤어요. 그리고 나중에 양파도 또 넣어서 한번 묻혀봤는데 역시 양파 넣고 무친 게 더 맛있더라고요. 요 땡초는 절대적으로 꼭 들어가야 맛있어요. 나중에 먹을 때 톳하고 오이하고 땡초하고 이렇게 싸서 먹으면 따뜻한 밥 위에 얹어서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무치실 때 참기름은 너무 많이 넣으시면은 별로인 것 같아요. 고추장도 안 넣는 편이 더 상큼하고 산뜻하고 더 맛있답니다. 예, 지금 참기름 말고 들기름을 살짝 넣으셔도 괜찮으세요. 액젓으로 간을 해서 별도로 다른 간은 넣지 않으셔도 되고요. 예, 조물조물 묻혀서 예쁜 그릇에 담아 놓으시면 됩니다. 별로 이쁘게 안 담기네요. 예,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양파를 썰어가지고 기존에 묻혀놓은 톳에다가 양파를 한번 넣어봤는데요. 양파도 많이 넣으면 맛있어요. 모자라는 양념 조금 더 했고요. 이 요리는 진짜 포인트가 땡초인 것 같아요. 분명 드실 때 땡초를 많이 필요로 하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감사합니다.